7. 야곱의 약복강 기도와 새 이름 이스라엘. 1. 캄캄한 밤에 홀로 남은 야곱. 종들과 가축대와 처자식들을 모두 강 저편으로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창세기 33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캄캄한 밤 흘러가는 약복강의 나루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처자를 강 건너편으로 떠나보냈으니 모든 것과의 단절입니다. 모든 가축을 강 건너편으로 떠나보냈으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부감과 고독과 적막뿐입니다. 그러나 한밤중 약복 나루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의 시간이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밤은 무서운 시간이지만 조용히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한자로 외로울고 홀로 독으로 주위에 마음을 함께할 사람이 없어 혼자 동떨어져 있음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홀로 남았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실패한 순간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버림을 당하여 망한 순간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깊은 영적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만족한 은혜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몸부림칠 때 받게 됩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자기 영혼을 되찾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아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에녹은 경건치 않은 세상에 심판을 외치는 고독이었습니다. 노아는 강포가 땅에 충만한 세상에서 홀로 고독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는 고독 속에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욥은 재물을 잃고 가정을 잃었으며 그리고 특별히 건강마저 잃고 친구도 다 잃었을 때 적시만 남은 채로 가혹한 고독 속에서 뒤로만 뗐던 하나님을 눈으로 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 40일간 고독 속에 던져져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는 850명 거짓 선지자들 앞에 홀로 고독하게 서서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 쫓아올 때 생명을 부지하려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깊은 좌절과 고독 속에 잠들어 버린 엘리야를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이에 머리맡에 놓인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라고 힘을 주었습니다. 가장 고독한 중에 지쳐 쓰러지기 전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비한 손길, 뜨거운 위로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담긴 기적적인 힘과 효력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대략 290km나 되는 험한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극한 고독 속에서 몸부림친 결과로 하늘이 열렸고 놀라운 종말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열두 지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따로 가서 기도하셨고 세례요한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을 때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지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야곱이 캄캄한 밤에 홀로 극한 고독 속에서 기도로 승리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 자신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처럼 캄캄한 밤에 홀로 남는 고독의 순간이 올지라도 낙망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길은 고독하기 마련입니다. 사명의 길은 늘 영과 육이 갈라지는 현장이요. 절대 신앙의 길이기 때문이요. 육으로 가득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명자가 만나는 고독은 세상과 같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생명의 고독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목적 있는 고독입니다. 그 뒤에는 큰 위로와 큰 전진, 그리고 큰 보상이 따릅니다.
2. 야복 나루의 철야 기도. 막다른 상황에 처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았고, 야복 나루에서 홀로 생사를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옛것을 흘려보내는 철저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야복강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에 위치한 요단강 동쪽 지류인데,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야복은 히브리어로 야포크로서 흐르는 이라는 뜻이며, 나루는 강을 건너기에 안전한 장소이므로 그것을 통해 가족과 모든 소유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생명을 위협받는 극한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비로소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온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속성들이 쓸모없음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옛사람 야곱의 인간적인 재주와 수단과 깨를 야복강에 모두 흘려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둘째, 힘을 다하며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씨름하다는 히브리어 아바크로 단단히 붙잡다, 맞붙어 싸우다란 뜻이며, 이것은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쓸 정도로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 96세였으나 생애 최대의 위기가 닥치자 노구를 무릅쓰고 사력을 다해 끈질기게 기도로 씨름하였습니다. 날이 밝기까지 전력을 기울여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씨름하듯 힘쓰지 않는다면 결코 응답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성통곡하며 애걸하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대성통곡했다는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호세아 12장 4절에서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카는 매우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뜻합니다. 간구하였으면은 히브리어 하난으로 애걸하다라는 뜻인데, 훗날 요셉이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에 하난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야말로 대성통곡하며 애걸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이처럼 울며 간구하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낙망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없고, 멈추지 않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넷째, 환도표가 위골되는 기도였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자 그것이 위골되었습니다. 환도뼈는 넓적다리뼈, 즉 대퇴골을 가리키며 허리라고도 번역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환도뼈가 생명의 원천을 나타내었으며, 그래서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하는 맹세는 생명을 거는 중요한 서약이었습니다. 위골의 히브리어는 약하로, 뼈가 어긋나다, 탈구하다, 탈골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뼈중 가장 긴 환도뼈를 어긋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과 그의 잔꾀, 그의 실력, 그 옛사람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정복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 속에서 끈질기게 어마어마한 힘으로 주인 노릇하던 그 옛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믿고 신뢰하며 자랑했던 자기 자신, 육신적인 자아가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옛자아가 사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신기원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은 96세에 다리를 절기 시작해서 147세까지 51년 동안 계속 절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의 기도 후에 51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지내야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힘의 근원에 의지하여 오직 언약 성취를 위한 구속사적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환도뼈가 위골되는 지경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생명 속에서 날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3. 야곱이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
한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뼈가 위골되어 강가에 쓰러진 야곱은 이제 그분 외에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로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한두 뼈가 위골된 후 지금까지 씨름했던 어떤 사람이 아님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라고 하며 야곱을 버려두고 떠나려 했습니다. 야곱은 그분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간청하며 사력을 다해 그를 바짝 붙들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그는 야곱이니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속이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 뜻처럼 교만, 거짓말, 위선, 속임수로 가득했던 옛 야곱의 정체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도 부끄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축복을 가로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시 묻자 야곱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바른성경.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히브리어 키, 사리타, 임, 엘로힘, 베임, 아나심, 바투칼인데 직역하면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싸웠으며 그리고 너는 이겼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야곱이 사람들과 겨룬 것은 과거에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와 겨루었던 것과 밧단아람에서 외삼촌 라반과 겨루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룬 것은 바로 얍복 나루의 씨름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사람들과만 겨루어 이기고 말았다면 그의 인생은 여전히 죄로 얼룩진 자아가 왕노릇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4. 부니엘에서 맞은 새 아침. 지난밤 야곱은 얍복 나루에서 완전히 죽어 장사되었고 새 사람 이스라엘이 태동하는 역사의 신기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침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야곱은 이 엄청난 사죄의 은총과 놀라운 축복을 받은 후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얍복 나루의 부니엘은 야곱의 일생노종 17장소 가운데 8번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야곱은 허물 많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고도 그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지 않고 산이 사건은 이제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죽지 않고 살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새 이름을 받고 부니엘을 지낼 때 해가 돋았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천지를 덮었던 암흑이 완전히 사라지고 태양빛이 온 천지를 환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해요, 치료하는 광선이십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태양빛의 일곱 배로 밝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환하게 솟아오르자 순식간에 하늘에 큰 평강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평강이 임하고 참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3, 7, 19절.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민수기 6장 25에서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후에 야곱은 위골된 한두 뼈 때문에 절었습니다. 절었다라는 절뚝거리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찰라의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절뚝거렸다는 것입니다. 환두뼈가 위골되어 절름 발이가 되었으나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복스러운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5.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 창세기 32장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도뼈가 위골된 후에 새 이름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계승하는 거룩한 무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짐승이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도록 하는 규례를 지키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승리의 축복을 후손 대대로 영예롭게 기념하였습니다.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큰 민족을 이루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과 그 후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 이스라엘임을 점차 자각하게 되었고, 훗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와 그 국민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 치료하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으로 불렸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함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중심하여 제사장 제도를 마련하였고 장로들을 임명하여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땅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백성과 그 영토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북왕국 멸망 후에는 남유다 왕국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후에는 귀환한 유다인들을 가리켜 온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성도의 존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은 영적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뽑힌 자의 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열두 문에 새겨집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름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 나라의 영원한 호칭이 되었습니다. 더욱 이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을 이기고 구원받은 승리자의 이름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신앙적 뿌리를 가진 언약 자손들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자기의 옛 자아를 못 박아버린 자, 영적으로 환도뼈가 위골된 자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8. 야곱과 에서의 화해. 1. 눈을 들어 에서를 본 야곱. 야곱의 형 에서가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 400명이나 이끌고 살기 등등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된 상태에서 얍복강을 건너 분이엘을 지나서 가다가 야곱은 눈을 들어 에서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과 대면한 후 야곱은 에서와 아주 가까운 지점에서 눈을 들어 그가 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겁에 질려 불안이 가득하였으나 이제는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에서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가 거느린 400명보다 훨씬 많고 그 힘이 강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 이스라엘은 에서를 능히 이긴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대적 앞에서도 절대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야곱의 육체는 너무나 나약해져 있었고 또 그에게는 나이 어린 자녀들과 힘없는 여인들만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진영으로 후위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그는 하나님의 큰 위엄과 권세로 에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 라엘과 요셉을 보호하는 야곱.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를 바라보면서 야곱은 라엘과 요셉을 온 가족들 중 맨 뒤에 세워 보호하려 했습니다. 라엘은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사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 요셉을 낳게 하신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처음 7년을 봉사한 이유는 라엘을 얻기 위함이었으며 다시 7년을 더 봉사한 이유 또한 오직 라엘 한 사람을 아내로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라엘을 얻기 위해 1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라반에게 봉사하여 대가를 치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옛적의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이스라엘이 얻고자 했던 아내는 바로 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의 내 아내 레아, 라헬, 빌하, 실바 가운데 오직 라엘만을 진정한 아내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학자 류폴드는 야곱이 라엘을 자신의 유일한 아내로 생각했었다. 그녀의 아들이 장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3. 서로 껴안고 울게 된 야곱과 에서. 야곱은 그 형 에서에게 다가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혔습니다.
이때 야곱은 96세로 매우 늙은 나이였고 다리를 저는 불구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힌 것은 에서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하여 인사함으로써 과거에 자신이 형 에서에게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 굽히면은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샤이의 히트파일형으로 야곱이 완전히 땅에 엎드러지듯이 엎드렸음을 나타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최대한 공경과 복종을 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7번이나 이 행동을 반복한 것은 그 마음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에서는 이러한 야곱을 보고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긋맞겨 야곱과 입맞추고 비차에 울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간의 모든 미움과 원한이 순식간에 녹아버린 순간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다섯 개의 동사 중 앞선 네 개의 동사, 달려오다, 껴안다, 목을 어긋맞기다, 입을 맞추다는 3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감정이 격양되어 취한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사 운이라는 3인칭 남성 복수형으로 에서와 야곱이 피차에 함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보는 순간 뜨거운 혈육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치 죽었던 동생 야곱이 살아온 것처럼 동생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애타게 원했던 대로 형 에서와 형제의 정을 깊이 나누게 되었으니 이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야곱은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이 달려와서 끌어안아주니 울고, 형을 20년간이나 동생을 죽이려고 원한을 품었던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서 울었습니다. 빛의간에 참여하는 눈물로 대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에서는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에서에게 야곱은 더 이상 복수의 대상이 아니며, 둘은 한 몸이나 다름없는 쌍둥이요, 친형, 친동생이었습니다. 4. 에서에게 절하는 야곱의 가족들. 야곱과 에서가 피차에 온 다음에 에서는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야곱에게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라고 하면서 에서를 주로 자신을 종이라 부르며 겸손히 복종과 존경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종이 그 자식들로 더불어 나와 절하였고 레아도 그 자식들과 함께 나와 절하였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요셉이 라헬과 함께 나와 절하였습니다. 여기 그 후예를 특별히 사용하여 종들과 레아에게 속한 자녀들을 라헬에게 속한 요셉과 구별하였습니다. 이는 요셉과 라헬이 야곱이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자들처럼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머니 라헬보다 먼저 나온 것입니다. 당시 요셉은 6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지만 야곱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장차 요셉이 언약의 장자로서 자신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그를 특별하게 앞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5. 야곱의 예물을 수락한 에서. 야곱과 뜨거운 화해를 이룬 후에 에서는 나의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라고 물었고 이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라고 겸손히 에서의 호의를 구하였습니다. 야곱의 예물과 지극히 겸손한 태도는 단지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뇌물이나 아부가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적대 관계를 완전히 정산하고 화해하여 새롭게 형제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야곱의 많은 가축들을 에서가 정중히 거절하자 야곱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강권하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예물을 받음으로써 드디어 동생 야곱과 공식적으로 화해했음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감격으로 형님을 본다는 고백은 형제간 화목의 극치입니다. 수많은 소유보다 그 어떤 명예보다 크나큰 성공이나 성취보다 서로 간의 화평이 가장 우선이고 근본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사람,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화평과 거룩함을 힘써 추구해야 합니다. 6. 다시 만날 때까지 평화로운 작별. 이후 에서는 야곱 일행의 안전한 편의를 위해 매우 자상한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중히 사양하고 세일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살던 세일로 방향을 돌려 돌아갔고 야곱은 숲곳으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과거 20년 전에 헤어질 때는 서로 상처를 입히고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멀어졌지만 이제는 눈물겨운 회개와 용서,
그리고 자상한 배려 속에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면서 평화롭게 작별하였습니다. 이후 24년이 지나 부친 이삭이 180세로 죽었을 때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고 기록한 것을 보아 그들은 헤어진 후 실제로 다시 만났음을 볼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름다운 화해를 이룬 모든 과정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내 힘으로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7장 1절을 표준 새번역에는 마른 빵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툼에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평화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한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탐욕과 야망과 질투와 분노와 교만 등은 화평의 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을 버리고 화평을 찾기까지 힘써야 합니다. 시편 34편 14절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돕는 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수 있는 비결입니다. 9. 수컷에서 자기 집을 짓고 짐승의 우리간을 지음. 수컷은 얍복강변의 아담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요단 동편 계곡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야곱은 수컷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수컷은 야곱의 일생 도중 17 장소 가운데 아홉 번째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급히 도망치듯 나온 데 따른 피곤함, 자신을 추격해온 라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얍복 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씨름하고 또 한두 뼈까지 위골된 후 계속된 육체의 극심한 통증, 그리고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와의 극적인 만남에서 쌓인 긴장 등으로 심신이 완전히 지쳐 있어 무엇보다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가축을 위하여 갈대나 풀립으로 엮어 만든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우리간은 히브리어로 스코트이며 가축용 우리나 장막을 뜻하는 스카의 복수형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끌고 나온 많은 가축을 위해 여러 채의 우리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3절 하반절에서 양 떼의 소가 새끼를 데려쓴즉 하루만 과히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라고 한 것을 보아 가축들까지도 매우 지쳐 있어 그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쉬게 할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편 야곱이 바닷나람에서 나와 스콧에서 처음으로 휴식을 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출애굽하여 처음으로 진을 치고 쉬었던 장소 스콧을 연상케 합니다.